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오고 지금도 살짝 내리고 있는데 시원해가지고 나왔어요. 집보다 밖이 더 시원해서. 자, 경치. 요즘 댓글 중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제가 암을 어떻게 발견했나, 어떻게 암이 생겼나, 그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저도 또 제가 며칠 전에 폐 조직 검사 이후에 치료 과정과 몸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좀 영상을 남긴 편인데, 이전 영상도 제가 자료는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한 영상은 없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2018년 한 7, 8월 그때부터 몸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감기 몸살 느낌. 감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감긴 줄 알고 좀 쉬면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별 다른 좀 몸이 열도 있고 담배 피나는구나. 여기도 안 되겠다. 담배 냄새 나서 후퇴. 제가 약간 사람 없는 쪽에 가고 싶어가지고 돌아다녔는데 좀 아저씨들이 담배를 펴가지고 밖에서, 단지 밖에서 몸살이 좀 심해서 좀 작업하는데 뭘 먹어도 8월 달쯤에 한창 제가 전시 준비도 많이 하고 전시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그림 그리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때 작업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체력이 좀 안 좋았었어요. 밥을 열심히 많이 먹어도 뭐 힘이 안 났어요. 원래 밥 먹으면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안 나니까 힘도 안 나고 몸 상태가 안 좋고 안 좋은 느낌. 안 좋아도 그냥 꿋꿋이 뭐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뭐 열심히 그림 그리고 그랬죠. 그러다가 9월달에 이제 명절이 있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지만 뭔가 부담이 있는지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긴장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때부터 몸이 뭔가 감기 같은 열도 나면서 감기 몸살 같이 그런 게 생겼어요. 그때 명절 이후부터. 명절 때부터. 그래서 그때 감기 몸살 같은 것도 생기고 명절 딱 그 당일부터 좀 질 분비물이 원래는 그냥 보통 그냥 나왔었는데 조금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질 분비물이 물처럼 그냥 맹물처럼 묽게 완전 쏟아지듯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질 분비물이. 그래서 그때부터 패드를 했어요. 아니면 팬티가 다 젖으니까. 팬티가 다 젖으니까 그때부터 패드를 했고, 이것도 이상하다 싶었지만, 몸살도 그때부터 좀 심했고, 그래서 이거 감기 몸살인 줄 알고, 저는 명절 갔다 와서 집에 와서 그때부터 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웬만하면. 힘들어서. 몸살 느낌이라서. 좀 누워 있다가 밥 먹고 좀 푹 자고 그러면 나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9월 말쯤이었는데 안 낫는 거예요. 10월 달이 되고 10월 중순이 되고 그 정도 되면 나을 줄 알았는데 10월 중순인데 10월 말이 돼도 안 나았어요. 소화가 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과를 가야 하나? 산부인과를 가야 하나? 내과를 가야 하나? 약간 좀 고민을 하면서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냥 집에 좀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도중에 계속 전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12월 달에 전신을 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파하면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12월이 됐어요. 그러면서
올해도 있었다, 아프면서. 12월이 돼서 12월에 전시 오프닝을 하고, 전시 디피하고, 전시 오프닝을 하고, 오프닝도 진짜 힘들게 갔어요. 그날 추웠는데, 그때 제가 몸살기가 있다 보니까 다들 그냥 적당히 좀 춥다 하는데 저 혼자 엄청 으슬으슬 거리면서 바들바들 떨었었어요. 너무 추워서 감기 몸살 느낌, 열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고향이랑 가까워서 고향에 저희 엄마 집에 내려갔어요. 몸이 안 좋아서 좀 집에 가서 좀 요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또 집도 원래 집이 따뜻한데 제가 열이 있다 보니까 열이 있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혼자 좀 추워했어요. 너무 추워서 보일러를 엄청 세게 틀었었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뜨겁게 하고 있냐고, 덥다고 막 그러고 저는 춥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서 요양하면서 아빠가 몸이 그렇게 안 좋으면 빨리 병원을 가봐라,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안 되겠다, 진짜 가야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바로 병원에 갔어요. 일단은 계속 질 분비물이 물처럼 계속 나오니까 이것부터 좀, 저는 질염인 줄 알고 질염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동네 산부인과를 갔어요. 그때가 12월 초에 산부인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엄청 뭔가 상기한 어떤 표정과 말투로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느낌이 안 좋다고 대학병원 가서 조직검사를 해보라고 하셔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다시 조직검사 예약을 잡아주셨어요, 그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서 조직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궁경부암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그렇게 된 거고요. 제가 설명을 정말 똑바로 해가지고 탁탁탁 말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그렇고, 벌이 날아왔다. 그렇고, 그리고 주변에 자궁경부암에 걸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혈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때 하혈을 가끔 한 번 정도 했나? 엄청 찔끔 한 적이 있긴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하혈이 뭐 그렇게 심하게 난 적은 없고, 심하신 분은 하혈을 이렇게 생리로 착각을 하셔가지고 생리하는데 피가 많이 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혈까지 심하게 하고 그럴 정도면 좀 암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이제 질분비물이 엄청 많이 나고 열도 나고 좀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갔기 때문에 저도 3기 말에서 이제 3기 말로 진단을 받게 됐고요. 웬만하면 진짜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검사할 수 있잖아요. 자궁경부암 검사. 그거를 꼭 다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집에 그런 게 안 날라왔어요.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 주소가 저희 고향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그게 안 날라와가지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주변에 그런 거 검사를 하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런 걸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결혼하고 이사하고 나서 서울로, 주민등록상 집이 서울로 이렇게 바뀌니까 바뀌어서 그때부터 한 번 그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런 게 있었네,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또 시기를 놓치게 된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이니까 그러면 2년 후에 가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후에 사기를 크게 당했어요, 제가. 또 그 어쩌다가 사기를 당했고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뭐 했고 뭐 저런 걸 얘기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고, 희망이 있다고 그 절망감에 빠지는 그거를 너무 반복을 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그 3, 4년 동안 한 번도 좋은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거의 매일매일
진짜 심한 악몽을 매일매일 꿨어요. 진짜 악몽 대장 됐었어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남편한테도 진짜 눈치 보고 시댁 쪽에도 미안하고 시댁에서는 이제 애기 낳아라 하는데 애기를 낳기에는 상황이 너무 그래가지고 돈도 없고 그래서 너무 그랬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이 받고 너무 불안한 상황으로 매일매일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맨날 악몽 속에서 진짜 악몽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전신은 계속 했어요. 전신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전신을 계속 하면서 있다가 그렇게 덜컥 이제 몸살이 오고 암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궁경부암도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바이러스가 이 유두동 바이러스가 대부분의 여자 여성들이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면역력에 따라서 이제 그게 계속 암으로 변하기도 하고 힘들어 암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면역력이 진짜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암을 키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힘들어.